그간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면 서울로 올라와 꿈나무 마을 안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녔고 중학생이 되면 모두 부산으로 내려가서 같은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플 때는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나고 자라 성인이 될 때까지 사실상 외부인과 접촉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2012년이 돼서야 아이들은 밖으로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고 그제서야 꿈나무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지훈 씨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에야 병원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디 좋아하셨어? 친구분도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저 기억하시죠? 비슷하시게 들어오셔서. 잘 지내셨어요? 지훈 씨가 입원했을 당시 병원엔 꿈나무 마을에 또 다른 아이도 입원해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시네요. 네. 거기 병원 안에 있는 인권이 있거든요. 그 학교 선생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그는 지금도 왜 자신이 정신병원에 들어가야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하고 경찰하고 같이 의뢰를 해서 응급위원 의뢰가 들어와서 구청에 입원 의뢰를 했더니 입원 통지가 된 거예요. 찾아보니까 1월 5일자로 작성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거에 의해서 입원을 하지 않으셨나. 지훈 씨의 입원을 결정한 건 꿈나무 마을의 시설장. 첨부된 서류에는 수차례 자퇴 논의가 있을 만큼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일까? 지훈 씨의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봤습니다. 있다. 딱히 뭐 사고로 치는 애도 아니었고 늘 있는 약간 늘 평범한 그냥 뭐 밤마다 있잖아요. 공부를 안 하는 학생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걔가 뭐 왜 정신병원이지? 걔가 갈 이유가 있나? 걔가? 딱 이런 생각, 맨 처음에 든 생각. 학교 생활에 뭐 어려움을 호소한다거나 혹은 학교 측에서 자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싶거든요. 자퇴 그런 적은 없었고요. 제가 뭐 서류 했던 기억도 없거든요. 저한테는 영어 이런 거를 정말 공부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문제집 같은 거를 구해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학교 생활이 어려웠다는 시설 측의 의견과는 달리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득합니다. 지훈 씨는 끊임없이 아동학대 피해자임을 호소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다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 부모는 어디에 엉덩이 병원 기록에도 학대의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엉덩이 100대 맞아봤어요. 네, 이 정도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사랑의 매로 그 몽둥이를 만들어서 때렸다 이런 얘기들도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날 얼마나 정서적으로 괴롭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거든요. 무릎 꿇고 장기 들고 다 얘기했어요. 근데도 이 사람은 우선 입원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료진은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당시 지훈 씨의 응급 입원에 동의한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MBC PD 수첩의 정명훈 PD라고 하고요. 저한테 자기가 학대당한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네. 그분은 그 학생은 학대를 당하고 난 다음에 온갖 진료를 받으러 거죠. 그걸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고 의사 선생님은 그냥 진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동학대의 정황이 있으면 신고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가봐서 조사를 다 받고 종결된 상황이니까. 강제 입원권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다 정리가 됐다고요. 근데 이 의료 기록에 대한 어떤 입장을 왜 제가 행정부장님께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원장 선생님의 의사를 왜 여쭤보지도 않고. 아 그거는 제가 여쭤봐야 되는 거지. 네, 자 명함만은 남기고 갈게요. 아 명함에 사과하는데. 네네. 사과하는데. 하지만 담당 의사로부턴 끝내 연락이 오지 않았고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행정 입원을 허가한 은평구청. 구청 역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아마 이 기록을 구청에서도 제가 확보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한테 이 자료가 구체적으로 다오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활복지과 서류가 있을 텐데. 아, 네네. 그게 전산으로 확인이 안 되시나요? 은평구청은 서면 답변을 통해 그 당시 아동학대 조사 권한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 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두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행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꿈나무 초록 묶음터 아동폭행 사건이 있었죠. 지금 저희들도 지금 초록 묶음터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인지하게 됐고요. 서울경찰청에서 지금 수사 협조에 대한 공문이 왔고요. 무리하게 이루어진 강제 입원은 아니었는지 시설 측에 물었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알았는데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응급 입원과 행정 입원에 대한 것들을 시설에서는 그 원칙대로 지금 그 당시에 수사관도 동행을 했던 걸로 말씀을 들었고. 꿈나무 마을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아동의 상태가 응급 입원을 할 만큼 심각했으며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답해왔습니다. 지난해 8월 지훈 씨는 자신을 담당했던 보육교사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서울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에서 수사 중입니다. 6년간 함께 생활했던 성모 교사가 PD수첩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으니까 우선 너무 어이없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조사하고 이러면 이제 거기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거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동 한 차례도 보면 때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네. 한 차례도요? 네, 거기 저에 대해서 고소한 내용은 다 아니에요. 제가 건든 지 5년이 지났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러는지. 진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학대를 당했으면 신고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그거는 나중에 결과가 나와서 알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제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동역을 했기 때문에 CCTV로 그 찍은 거 사진 영상까지 찔러가지고 보여주는데도 본인이 안 했다고 하는데 걔를 제가 악감정가지고 미워가지고 진짜 제 기분에 따라서 절대 그렇게 훈육하진 않았어요. 2015년에 이루어진 서울시 면담조사에서도 아이들은 성모교사의 학대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취재 도중 꿈나무 마을의 한 보육교사가 2017년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9명. 보육교사는 19차례에 걸쳐 아이들을 주먹으로, 왁스통으로, 권투 글러브를 낀 채 폭행했습니다. 시설에선 1년 전인 2016년부터 해당 보육교사의 아동폭행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일회성 체벌로 보고 심할서를 쓰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당시 사무국장은 현 꿈나무 마을 초록꿈터의 김영수 원장. 아이들의 목소린 달랐습니다. 보통 이 출근하는 날은 거의 맞았다 보면 돼요. 2년 동안? 네. 이런 거를 맞기까지 계속 신고를 한 두세 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저거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친구들이 이제 맞는 게 좀 힘들다 싶어서 이제 신고를 몇 번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마다 신고가 안 막혔어요. 심지어는 제가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경찰 도저히 못 참아서 경찰 112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설에 출동을 했다는 거죠. 그 애들이 신고를 했으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왔다가 그 사무국장이나 그 사람들이 아무 일 없다, 별일 없다, 그럼 가는 거죠.
내부 징계 사유는 아동체벌이었지만 서울시 행정감사 자료에는 아동권리침해로 축소 보고됐습니다. 꿈나무 마을과 같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두 번 이상 발생할 경우 시설 폐쇄 조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동학대 실태를 포함해 시설 운영 전반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꿈나무 마을은 매년 서울시로부터 약 100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시립 보육원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6년에 아동체벌이 있었던 사실도 축소 보고된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도 거는 그 법이 내부 징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서울시에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매년 보고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시의원 요구자료가 오면은 그때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동 권리 침해라고 하면은 이거는 시설 측에서 좀 축소 보고 네.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의도적인 축소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은 약간 어떤 표현의 차이인지 그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게 생각했을 때 근데 아동 권리 침해랑 그러니까 아동 체벌은 좀 엄연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글쎄요. 그건 좀 저희가 시설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꿈나무 마을을 상대로 5개월간의 집중적인 인권 조사를 실시하고도 아동학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조사 시에는요, 저희가 면담을 실시했는데 해당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피해 진술이 없어서 안타깝게도 학대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왜 말하지 못한 것일까? 오기 전에 이미 시설에 다 연락을 하고 오시나 봐요. 저희들한테 먼저 와가지고 너네 말하면 다른 시설로 가져와라 뭐 이러고 전편 선생님들 지켜보면서 쓰게 했어요. 한 명씩 불러가지고 자기 본 앞에서 설문조사 쓰게 하고 이거 다 쓰면 또 보내고 또 다른 사람 오라고 하고 그냥 어린 마음에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요. 저희한테 맨날 그랬거든요. 우리는 뭐 가족이다. 뭐 누가 용기 내서 경찰에 신고하면은 가족을 배신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인권위에서 조사 나올 때도 저희한테 너네는 다 가족인데 만약 너네가 지금까지 당한 폭력 사실을 적어서 인권위에서 이 재단을 없애면 이 고아원을 없애면 너네 어디 가서 또 새로 적응할 수 있을 줄 아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가족이 다칠까? 가족을 잃을까? 아이들은 홀로 아픔을 삼켰습니다. 퇴소하고 나서 시설에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요. 한 번 길 가다가 이 몸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막 그 사람을 보자마자 한 몇 분 동안 몸이 굳더라고요, 아예. 정말. 아예. 태어났을 때부터 고아원에 있었으니까 그냥 모든 세상이 이런 줄 알았어요. 그냥 다 이런 시설에서 다 지내는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 많은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 지금 그냥 혼자 있을 때 많이 우는 것 같아요. 가만히 다 미치면 그냥 얼굴 그냥 때리거나 제 스스로 그래. 맞아야지 통증을 느껴야지 제 마음이 편해지니까. 아이들은 묻습니다.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 뼈아픈 물음에 이제 어른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아이들은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를 감시해야 하는 의사도 경찰도 관계기관도 아이들의 호소를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2017년엔 형사처벌까지 이뤄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우리 사회는 그를 모두 놓쳤고 아이들은 트라우마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수녀회는 아동학대 의혹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내 모든 보육사업에서 물러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긴 시간 혼자 아픔을 감내해온 피해자들에게도 사과했습니다. 피해 아동들이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리아 수녀회 그리고 서울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꿈나무 마을이 언제든 찾아가고 싶은 고향집으로 또 진정한 가족으로 기억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